그러면 이제 추격 저점 매수 전략을 봐야 되니까 정태근 팀장은 라면 관련주 비상식량은 라면만한 것이 없다. 네, 이런 주제로 가보죠. 네, 개인적으로 또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네, 라면 싫어하는 분들은 뭐 대한민국 분들 중에 네, 그러다 뭐 보니까 없죠. 네. 요즘에는 진라면을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요즘은 안성탕면이 좀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감칠맛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맛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3억 8,340만 불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뭐 전년 대비 20%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계속해서 뭐 K컬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뿐만 아니라 이 음식까지도 최근에는 유튜브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갖고 유튜브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맛있어서 찍는 건지 아니면은 컨텐츠 때문에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쨌든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 중심에 라면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또 선두 역할을 했었던 불닭볶음면 뭐모 컨텐츠 영국 남자는 뭐 컨텐츠에서 불닭볶음면 처음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진짜 확산속도가 정말 빨라졌는데 어쨌든 뭐 라면의 어떤 홍보 효과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9,191만 불 정도 수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됐고 그 이후로 미국이나 이제 일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라면 어느 정도 가긴지 모르겠지만 이게 라면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물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아마 라면으로 좀 떼오신 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이게 있는데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라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라면 판매가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게 이제는 간편식이 아니라 식용으로 뭐 대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팔리다 보니까 4월 달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제2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탑픽을 삼양식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경남 밀양의 신축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제 증설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뭐이 불닭볶음면 어떤 종류도 상당히 많아지던데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효자인 것 같아요. 이 판매가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증설을 진행했고 이 증설 효과가 매출로 치게 되면 4천억 전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는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지금 최근에 또 삼양식품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차트가 또 이제 어제 보면 또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농심이란지 오뚜기 풀무원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어저께 뭐 7%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부근이 11만 원을 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 탑픽주로 삼양식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어쨌든 뭐 라면 인기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석 물가 이게 나오니까 음식료 관련된 섹터들 관심 가져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라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적인 모양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아니, 어제 라면 종목들이 보니까 다 좋았네요. 농심, 오뚜기, 뭐 삼양식품 그게 다뭐 아마 괜찮았네요. 대만, 중국 양안 네. 간의 그 이제 금수저 그쵸. 품목에 대부분 네. 뭐 어제라고 이제 과자. 과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과자. 라면 뭐. 네, 라면류도 유탕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 뭐 번외 얘기지만 항상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이제 우리 미군들하고 연합훈련하면은 비 오는 날 추울 때는 저희 컵라면 한 박스하고 그들의 전투식량인 시레이션 세 박스 비율이 교환 비율이 그랬어요. 3대 1. 우리 네. 지금 환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네. 네. 뭐 번외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 따끈한 국물을. 아, 이게 너무 글로 나가면 안 아침부터 되거든요. 자꾸 라면 생각나네요. 네. 갑자기 배고픈데.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네. 네. 물난리에 지금. 자, 그러면은 하여튼 삼양식품으로 네네. 정태현 팀장은 또 전략을 잡으셨고, 네. 김영민 매니저 내용 볼까요? 김영민 매니저는 네. 메타버스 관련주 핵심 플랫폼 기술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JP모건이 암호화폐가 바닥을 찾았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 비트코인이 다시 부활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실은 이제 저희가 어저께 이제 헌트 영화 얘기하면서 뭐 버킷 스튜디오하고 컨텐트리 중앙 얘기를 중앙하고. 해드렸었는데 어제 그두 종목이 거의 뭐 컨텐츠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네, 중심이었죠. 상당히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잖아요. 결국 뭐 메타버스도 사실은 플랫폼에 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이 메타버스가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컨텐츠 그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다 집약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 오늘 정도 시점에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는 컨텐츠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뭐 정말 아주 빠르게 순환매를 한다라는 걸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내일 중에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제는 그야말로 요즘에 이제 신조어 저도 사실 앵커님이 얘기하시길래 알았거든요. 뭐 태조 이방원. 아, 네. 어제는 진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앞글자를 따는 네, 거죠. 태조 이방원 요건데요. 태양광 관련된 종 어제 시간에서까지도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말 강했고 그다음에 뭐 조선도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뭐 신고가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전지도 뭐 비교적 견조했고 특히 방산 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워낙 좋았고 원자력도 뭐 우진이라든지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지금 그 국회의장께서 루마니아에 또 가 계시잖아요. 그 루마니아 이제 고위 인사들 만나가지고 루마니아 원전이 이제 신원전을 한 2기 정도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총액으로 한 9조 원이 넘어가는 공사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또 수주를 하기 위한 약간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쨌든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탔고 네. 상대적으로는 게임,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분위기였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매일같이 이렇게 한 2, 3일 단위로 교차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게임, 메타버스 올라가면 컨텐츠랑 신재생이 조금 쉬고 컨텐츠 신재생 올라가면 또 게임 이제 제약바이오가 약간 좀 쉬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순환매를 우리가 두더지 잡기식으로 그날그날 움직이는 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날 움직이는 걸 보고 이놈이 제일 세다 싶어서 사놓으면 다음날은 다른 애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클이 그렇게 주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2, 3일 정도 기다리면 바로 내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순환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약간 이제 숨고르기하고 시장에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뒤처지는 종목들을 사놓고 그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부각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로블록스. 네. 최근에 제가 로블록스 몇 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주가 반등이 정말 돋보여요. 바닥에서 100%가 훨씬 넘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주당 $50 회복이 지금 임박한 상태고.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양봉이 거의 뭐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본다면 분명히 낙폭과대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성장성에 대한 이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일 CPI 지표만 좀 발표되고 나면 사실은 이번 주는 CPI 지표가 가장 좀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CPI 지표만 딱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회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 하에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뭐 최근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올리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기업 이름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특히 위직 스튜디오는 최근에 또 흥행을 하고 있는 한산 용해 출연의 이제 VFX 특수효과 총괄을 담당했던 것 때문에 또 어제 시장에서 이건 컨텐츠 종목으로도 주목받았고 또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딱 가장 중요한 또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도 위직 스튜디오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트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 그리고 버추얼 휴먼 관련해서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두 분의 추격 저점 매수의 전략에 해당되는 기업은 삼양식품 위지윅 스튜디오를 저는 픽을 하면은 네. 위지윅 스튜디오를 네, 픽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갔습니다. 네, 26,000원 이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는 덴티움과 대명에너지 그리고 또 추격 저점 매수에서는 삼양식품과 위지윅 스튜디오 이렇게 4개 종목 나왔고 네.